고층 빌딩들 사이에 우뚝 서 있는 이 탑은 스페인으로부터 멕시코가 독립을 한 것을 기념해 세운 독립기념탑입니다. 기념탑의 아래에는 독립을 주도한 혁명가들의 조각상이 있고요. 기념탑의 꼭대기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망도 감상해보세요. 무료니까요. 정말 모든 게 처음인 초보 여행자 티가 팍팍 나죠? 와! 우리 노래기구 타는 게 와! 되게 빠르다. 역시 이게 위여가지고 밑으로도 공기가 다른데요? 아니 이게 나무가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열대 우림 같이 약간 나무들이 그런 게 많아요 보니까. 그렇죠. 와 이 친구가 잘한 것 같아요. 우와. 시원한 바람과 함께 멕시코 시티를 달려보실까요? 지금 거의 센트로가 다가가는데 조금 있으면 라틴 아메리카 타워가 나올 거예요. 아, 저기 보인다. 네, 라틴 아메리카. 원래 라틴 아메리카에서 저 건물이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네네. 옛날에는. 그리고 이게 또 유명해졌던 게 엄청 심한 지진이 있어서 이 시티가 다 무너졌었어요. 이 건물만 살아남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공적인 약간 내진 설계가 되어 있던 건물이다. 그러면은 진짜 원래 네. 여기가 지반이 약하다고 들었거든요. 호수 위에 세워진 데여가지고. 원래 여기는 호수였는데 네. 땅을 다 메꿔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센트로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그러면 다 무너졌는데 저 빌딩만 살아남은 거예요. 저렇게 높은 빌딩이 내진 설계가 그럼 엄청 잘 돼 있다는 그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엄청 옛날에 지은 건데. 아주 튼튼한 라틴 아메리카 타워를 지나 도시의 중앙으로 갈수록 유럽풍 건물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세운 건물들이어서 그런지 마치 유럽에 온 듯한 착각이 듭니다. 그리고 낭만적인 풍경을 달려 도착한 소칼로 광장. 넓은 이 광장은 멕시코의 과거와 현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소칼로 광장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이 국기를 엄청 저렇게 큰 국기 처음 봤어요. 매일 내리고 매일 올리고 저 큰 국기를요? 네. 매일 아침 8시에 와서 국민들이 이렇게 의식을 하고 올리고요. 아니 내셔널 팔레스 국기가 여기가 대통령궁이에요. 대통령궁에 가면 디에고 리베라 벽화를 가장 되게 많이 보고 잘 볼 수 있고요. 이 국기가 되게 상징적이죠. 엄청 커요. 소칼로 광장의 대표 건물인 대성당은 24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 덕분에 여러 시대의 건축 스타일이 모두 담겨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됐죠. 아니, 사진기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건 남겨야죠. 아, 너무 예뻐요. 아름답게만 보이는 소칼로 광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광장에는 멕시코의 아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호수 위의 작은 섬이었는데 스페인 식민지 시대 때 멕시칸들을 억압하기 위해 일부러 다 메운 것이라고 합니다. 뗏목을 만들어 노를 저으며 한가한 하루를 보냈을 이곳 사람들. 식민지라는 힘든 시절 삶의 터전을 내줘야 했던 멕시코 사람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묻혀있는 소칼로 광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화가 나죠. 왜냐면 우리의 그 일제시대 때 그 모습이랑 똑같죠. 왜냐면은 그 문명을 눌러버리고 자기네 아예 그 뿌리를 없애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피라미드를 없앤 건데 그 성당 밑에 보면은 그 모습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사실. 쏘칼로 광장 밑에는 아즈텍 문명의 찬란했던 유산인 피라미드가 수도 없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멕시코의 조상인 아스테카인들의 전기를 끊어버리기 위해 호수와 함께 메워버린 것이죠. 현재 소칼로에는 대성당 옆 무너진 피라미드 잔해와 광장 중앙의 거대한 국기만이 이곳이 멕시코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나게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덧 배가 출출해졌습니다. 많게는 하루 5개를 먹는다는 멕시코 사람들. 그 때문인지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식당 안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나초 부부를 따라 맛있는 멕시코 음식을 먹으러 가볼까요? 기다리고 있는 눈빛 봐요. 눈빛, 눈빛. 나 한국에서 왔어요. 아, 진짜. Habla español? English, you speak English? A little bit. Little bit? 멕시코 와서. 깜짝 것 같은데.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식당. 1935년에 문을 열어 올해로 80년이 넘은 맛집 엘모로.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멕시칸들의 주식인 타코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건 그 자리에서 바로 튀겨내는 추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935년도에 생겼어요. 그럼 진짜 오래됐네요. 그죠? 멕시코 오면 여기 추러스를 꼭 먹어야 돼요. 아... 여기가 가장 맛있는 추러스를 파는 네. 현지인들이 저... 사랑하는 아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추러스. 여기 줄이 두 군데 있어요. 포장줄, 네. 포장줄, 요거는 먹으러 가는 줄. 아, 먹으러. 먼저. 네. 입구부터 길게 늘어선 줄. 아, 과연 우리 순서가 오긴 할까요? 여기 보면 반죽을 지금 바로 뽑아서 보이시나요? 바로 튀기는 거. 저기에서 바로 튀겨서 바로 잘라서 포장해서. 그리고 멕시코에 24시간 하는 가게가 없어요. 여기는 네. 24시간 연주고요. 네. 어머, 신기하다. 아니 원래 추러스 하면은 어렸을 때는 놀이동산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아 근데 그 맛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아, We want to come? We have our table now. 아, 들어갈까요? 네. 추러스는 원래 멕시코 음식이 아닙니다. 멕시코로 넘어온 아랍인들이 손수레를 끌고 와 내다 팔던 추러스가 멕시칸들의 입맛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럴만한 게 멕시코 음식들은 대부분 짠맛이 강하거든요. 짠 음식구에 어울리는 달달한 디저트로 추러스만한 게 또 있을까요? 이제 먹어볼까요? 이게 여기가 좋은 점이 타코를 사와서 여기서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타코를 먹고 후식으로 추러스. 원래 다른 가게에서 따는... 아니요, 감시. 같은 가게예요? 코퍼레이션 돼 있어가지고. 아, 좋다. 이게 추러스를 먹기 전에 멕시코에 왔으면 타코를 먹어야죠. 맛있게 구워진 돼지고기를 또르띠아에 넣고 다진 채소와 멕시칸들의 식사에 빠지지 않는 매콤한 칠리 소스까지 뿌려줍니다. 먹기 직전 상큼한 라임까지 더해주면 맛있는 타코가 완성됩니다. 딱 들어서. 한번. 멕시칸 시티 사람이라면 새끼 손가락을 들고. 아! 맛있다. 느끼가 멕시코는 음식이 짜고 달고. 맞아. 짠 단짠 단짠. 네. 이게 진짜 식욕을 자극하거든요. 또 이 그린 소스에 칠레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짜고 매콤하고 짜고 매콤. 멕시코 사람들 칠레 사랑. 이게 또르따가 고소하잖아요. 네. 마지막에. 처음에는 짠데 마지막에 계속 씹다 보면 고소한 맛이 올라와요.
이거는 또르타스 멕시코 햄버거 안에 고기랑 몰레 소스가 들어가 있어요. 몰레 소스가 뭐예요? In this case, it has a little bit of chocolate. 초콜릿이 들었다고요? 조금, 네. 많이 들지는 않았고요. 근데 초콜릿이 완전 베이스가 나는 살짝 네, 가미된 거라서. 진짜 특이한 맛. 매운데 단 거 같기도 하고 초코향도 살짝 나고 콩도 들어가 있어요. 팥도 좀 들어가고 초콜릿도 조금 더 들어가고 이제 칠레, 페퍼. 타코를 먹었으니 추로스로 마무리를 잘해야죠. 이 추로스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네, 추로스를 이렇게 초코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많이 달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추로스 단데 어떻게 또 초콜릿을 찍어 먹어 이러는데 카카오가 좀 진한 거라서 단맛이 좀 덜해요. 이게 바삭바삭해요. 추로스가 질기지 않고. 와. 역사가 깊어서 여긴 반죽을 이렇게 바로 직접. 해가지고 아까 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확실히 맛있어요. 약간 맛있어요. 바삭바삭한 게 그렇죠. 이렇게 보면 맛있어요. 아, 그럼 나는 이번에 시나몬 없는 걸로 촉촉하게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촉촉하게. 촉촉하게. 왜 감자칩도 밀크쉐이크에 찍어 먹잖아요. 저 완전 좋아해. 이것처럼 추러스도. 망했어. 나 어떻게 해야 왜 이렇게 맛있어. 아 진짜 이 나라 진짜 힘드네. 너무 맛있는 거 많아서. 저도 맛집 추천은 역시 현지인이죠. 나초부부 덕분에 맞아. 맛있는 음식으로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